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최대선입니다. 연결하고 있는 동안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증 플랫폼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새로운 인증 프리미티브에 대한 겁니다. 인증 플랫폼이라는 거는 인증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작동이 되는지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고, 인증 프리미티브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패스워드, 지문, 얼굴 인증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마크가 애트리 마크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 작년 9월달, 8월달까지 애트리에서 요구를 했었고요. 인증 플랫폼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공주대학교로 옮겨서 아래쪽에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파이도 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경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나오게 됐냐 하면 페이팔의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패스워드 말고 더 강한 인증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뭐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FDS 같은 걸로 막고 있지만 그래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강화 인증을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보니까 되게 많아요. 지문도 있고 뭐 토큰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도입하려고 업체를 불러다가 이제 해봐라 그러니까 뭐 한 몇 개월이 걸린대. 그러면 이제 서버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자 브라우저 쪽에 플러그인도 꽂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수많은 인증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 사용하려면 어쨌든 대부분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 사이트의 담당자, 뭐 페이팔의 담당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인증 수단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할 때마다 서버 쪽에 어떤 구축 작업, 몇 개월 이상 걸리는 SI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뭐 새로운 인증 수단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서버 쪽 모듈이 이렇게 꽂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인증 수단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고민을 하다가 이런 형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해서 요 구간은 실제로 인증이 일어나는 구간은 하나의 방식으로 하자. 하나의 표준화된 인증 프로토콜을 써서 당연히 이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니까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 구축하면 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는 요거를 설치하게 하고, 그 외에 나머지에는 사용자가 쓰고 싶은 인증수단, 뭐 사용자가 기계에 있는, 사용자 단말에 있는 쓸 수 있는 인증수단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 로컬 인증하고 원격 인증을 분리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로컬 인증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여기서 원격 인증을 하기 위한 비밀키에 접근하는 권한을 얻는 거죠. 로컬 인증을 통해서, 지문이나 얼굴을 통해서 자기의 단말에 저장돼 있는 비밀키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비밀키를 꺼내서 인증을 하고. 사실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뭐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비밀키를 꺼내가지고 인증을 하는데, 여기서 쓰는 수단이 단지 비밀번호, 패스워드라는 약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는 그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파이도라는 그 얼라이언스를 만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밀고 있고, 자기들의 플랫폼을 전부 이거에 맞춰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세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 기술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 나왔던 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자기의 뭐 지문 정보를 통해서, 여긴 지문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문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말에 저장돼 있는 비밀키에 접근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내가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챌린지 값을 주고 그 공개 키를 만들어서 비밀 키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챌린지 값에 서명을 한 다음에 그 서명을 갖다가 보내서 서버에서는 그 공개 키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에는 비밀 키를 저장하게 되는 거. 뭐 이거는 그 정보보호 개론 정도만 들으신 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죠. 그리고 이제 또한 그 공인인증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인인증서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키가 사이트마다 만들어져요. 공인인증서는 하나의 비밀키를 가지고 여러 사이트에 다 쓰는 거고 이거는 사이트마다 키상을 만들어가지고 사이트에 해당되는 키를 저장해놓고 그 키에 지문이나 뭐 음성이나 얼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등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인증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챌린지가 오면 로컬 인증을 통해서 비밀키에 접근을 하고 그때 그 사이트에 해당되는 비밀키를 꺼내오겠죠. 그걸 가지고 서명을 해서 보내면 이쪽에서도 그걸 해당되는 공개키를 저장하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검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간단하게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UAF라고 부르는데 UAF가 사실은 1.0이었어요. 1.0 파이도 1.0.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페이에 적용이 돼 있고 국내 뭐 신한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에서 지금 요거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의 모양은 요런데 뭐 거의 비슷한 얘기죠. 아까 나왔던 얘기랑 앱 주로 앱 중심이었어요. 앱 삼성페이도 앱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깔리고 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제 파이도 서버 단에 있는 파이도 서버와 등록, 인증, 전자서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로컬 인증 수단들을 파이도 인증 장치라고 부르고 이 파이도 인증 장치는 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지문, 얼굴 뭐 등등등등등 원하는 대로 쭉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인증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윗단이 인증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인증 플랫폼이 이렇게 깔리고 그 위에서 이제 다양한 인증 수단들이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왜 이게 나오게 됐느냐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은행 같은 데서는 이거 하나만 구축해 놓으면 사용자들이 어떤 로컬 인증 수단을 사용하든 다 인증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증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1.0이었고 지금 현재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들인 거고요. 이게 조금 이제 더 개선이 돼서 아예 그 단말에 녹아 들어갑니다. 단말에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윈도우즈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에 탑재가 되고 그다음에 브라우저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엣지 브라우저에 탑재가 되고 크롬 브라우저에 탑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플러그인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뭐 지문 인증을 쓰기 위해서 뭐 아니면 얼굴 인증을 쓰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서 브라우저에 추가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부터는 이 파이도 규격만 준수하면 그냥 꽂으면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플러그인이 없이 다양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국면이 드디어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외부적인 장치들도 사용할 수 있고 내부에 있는 장치들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엣지 브라우저에 그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폰에 테더링을 켜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 PC에는 이런 그 카메라가 꽂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쌍둥이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유명해진 그 인텔의 리얼센스 카메라인데 뭐 눈이 세 개가 있죠. 그래갖고 뭐 하나는 적외선을 쏘고 하나는 이제 얼굴을 인식하고 하나는 이제 심도를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인형 아니 사진하고 일반 얼굴도 구분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거를 꽂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됐죠. 뭐 그래도 보이긴 보이죠. 이게 로그인하는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은 이제 카메라를 켜는 중 이렇게 나오고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있지 않으니까 잘 인식이 안 되죠.
잘 안 되네요. 다시 해볼게요. 이게 뭔가 조명의 원인이 됐든 아니면 이제 뭐 하여튼 인식을 못하네요. 제가 이거를 데모를 하면서 인식을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좀 몇 번 더 시도를 해보죠 뭐. 그래서 뭐 안 되면 이제 뭐 핀이라는 거를 입력을 해서 인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뭐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핀을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아까 핀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증 수단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얼굴 인식 장치가 있으니까 얼굴 인식 장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지문 인식 장치가 있다면 지문 인식 장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소프트웨어적인 인증 장치가 있다면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유롭게. 그러면 물론 서버에서 어떤 인증 수단들을 내가 허용해 주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긴 하지만 사용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수단 중에서 거기에 맞는 게 있으면 그걸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브라우저에도 탑재가 되고 OS도 탑재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뭐 다양한 인증 수단들이 그냥 이제 이런 장치만 만들면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만들면 웹 환경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뭐 많이 어렵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서포팅하는 API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미 이건 이제 아직 표준화는 안 됐는데 브라우저 벤더들이 이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 속도보다 오히려 이제 브라우저 회사들이 구현하는 속도가 더 빠르고 이게 이제 서버에서 내려준 자바스크립트죠. 그래서 이대로 어떤 챌린지 값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make credentia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명 값을 만들어내는 함수예요. 서명 값을 만들어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에다가 요 스크립트만 추가하면 어떤 바이오 인증 수단도 다 이 파이더 규격에 맞기만 하면 채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인증 수단은 인증 스크립트는 더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 단에서는 이러한 파이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급격히 보급이 돼서 뭐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대부분 이걸로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기존의 인증을 연구한다라는 것들은 인증을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였어요. 인증 프로토콜을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프로토콜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을 할 것이냐 그런 데다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그냥 OS 아니면 브라우저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고 지금은 이제 남은 거는 뭐 여기에 꼽힐 수 있는 다양한 인증 수단이 되겠죠. 그러면 뭐 지금 지문, 얼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시도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기존에는 뭘 하나 만들면은 서버도 만들고 클라이언트도 만들고 그래서 서버도 깔고 클라이언트도 깔아야지 쓸 수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그냥 꽂아도 되고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치만 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새로운 인증 방법을 도입하기가 용이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인증 프리미티브들에 대한 연구가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인증을 하는 게 세 가지 요소라고 했습니다. 지식, 소유, 그다음에 바이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각각의 지식, 소유, 바이오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어요. 추가가 되고 있고 생체 정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얼굴이나 지문 같은 경우는 정적인 생체 정보에서 뭐 심전도, 뇌파, 음성 같은 동적인 바이오 정보로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키보드, 마우스 입력 패턴, 걸음걸이, 동적 서명 같은 어떤 행위,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인증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환경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이 맞는지를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각 인증이라고 하는 건 내가 패스워드를 집어넣는다 아니면 지문을 댄다 이렇게 딱 자각을 하고 있는데, 무자각 인증이라는 거는 내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동안,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나를 인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발성 인증이라는 건 내가 로그인할 때만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패스워드를 계속 입력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내 행위를 가지고, 내 마우스 패턴을 가지고, 아니면 나의 뇌파를 가지고 나를 인증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계속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인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로그인을 해놓고 자리를 비웠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뇌파 인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뇌파 인증은 이제 흉내를 낼 수가 없죠. 일단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뇌파를 흉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태스크라는 거를 써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든, 소리를 들려주든, 아니면 뭘 상상해보라고 하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문이나 얼굴 같은 거는 바꿀 수 없지만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 대신 패스터치라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굳이 인증을 하고 있다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또는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자 제일 중요한 단점이죠, 이슈죠.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이건 멀티 채널이죠. 이 여기 이 점들에서 각각 다 뇌파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8채널, 16채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그러고서 이제 이 정보가 무선으로 이제 단말기에 전송이 돼요. 뭐 노트북이 됐던 핸드폰이 됐던. 요게 한 이제 뭐 제일 싼 게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싸죠. 근데 여기 이제 점 하나의 센서로부터 뇌파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거는 요거는 좀 싸요. 요거는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도 뭐 아직은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요 칩 보드 하나예요. 요 보드 하나를 예를 들면 요런 그 VR 기어에다가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니면 헤드폰에다가 연결을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훨씬 낮은 가격에 어떤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이 충분히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헤드폰을 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뭐 이쪽은 이제 당연히 정보가 많으면 더 인증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 정도를 가지고 인증을 할 수가 있어야 그래도 좀 실용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인증을 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뉴로스카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건데, 1초에 512번 샘플링을 합니다. 뇌파를.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게 파형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동안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의 비밀번호를 연상해라. 그다음에 또는 이제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그거에 반응하는 걸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을 한 뇌파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쓸 수는 없고, 파형을 갖다가 이렇게 쪼갭니다. 주파수 대역별로. 이렇게 주파수 대역별로 쪼개서 요 단일 윈도우에서 요 주파수 각 대역의 어떤 에너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퀀타이즈 하는 거죠. 벡터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한 간격의 뇌파를 측정을 하면, 거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16차원 또는 뭐 24차원 이런 이제 벡터 값이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특징 추출이라고 부르고, 그냥 인증을 하는 바이오에 인증을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는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피처를 추출해서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어요. 모델을 만든다는 거는 뭐 학습을 시킨다는 용어로 많이 쓰이죠,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웹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측정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모델을 또 만듭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모델을 만든다는 게 아까처럼 이제 특징을 추출해 가지고 그거를 모델에 학습을 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피처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비교를 합니다. 이쪽에 일반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모델에 넣어가지고 어떤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모델에 넣어서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어느 쪽이 가깝냐, 어느 쪽에 더 일치하느냐라는 거를 디시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쪽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모델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거기도 하고 유행한다기보다는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딥러닝 그러는데 그냥 뉴럴 네트워크가 옛날에는 이렇게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로 두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딥러닝이고요. 이거가 이제 기존에 뭐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러니까 최근에 머신러닝에서 최근까지 이제 강자였던 SVM이나 이런 것보다 보통 뭐 그냥 어떤 문제든지 돌려보면 한 5% 이상 좋아요. 그러니까 뭐 SVM에서 90% 정도 나오던 게 이걸 하면 이제 95% 나오고 바로 이렇게 돼서 저도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고 있는데 뭐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적용했을 때 뇌파 인증의 성능은 어느 정도냐? 라고 하면 아직은 제가 이제 퍼블리시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건 중간 결과를 대충 이 정도가 되고 있고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수준이고 일단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뭐 43,000개 윈도우죠.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19,000개 윈도우. 그다음에 7개의 히든 레이어를 갖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고 각 레이어마다 512개의 노드가 있고 그다음에 2,000 에폭이라는 거는 뭐 2,000번을 돌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돌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요. 그래서 두 가지 태스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제 뭐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제 뭐 내세울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계속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뇌파를 가지고 인증을 할 수 있다 정도는 확인을 한 셈이고요. 그래서 계속 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왕 소개를 드리는 김에 약간 이런 것들을 더 소개 드리면 내가 키보드를 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지속 시간 그 다음에 키보드 키와 키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또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우스에 그러니까 핸드폰의 화면에서 뭐 어떤 터치를 하더라도 그 터치하는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문지르는 모양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연구가 돼서 뭐 꽤 괜찮은 성능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속 인증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한번 인증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 계속 로그인부터 로그아웃까지 나를 인증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 얼굴,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목소리,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을 놓은 뭐 이게 주머니 안에 있는지 아니면 들고 있는지 책상에 놨는지 이런 위치,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PC에서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놨기 때문에 이 사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단계인지 그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는 단계인지 또는 이제 아까 들렸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레벨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람의 신뢰 수준은 얼마다 아니면 이제 뭐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팩터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보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인증 플랫폼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트렌드인 파이도랑 그 다음에 그 파이도로 인해서 더욱 그 중요시 되게 되는 다양한 인증 프리미티브들 중에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